위기에서 영웅이 탄생하듯이 새로운 시대에서 부자가 탄생합니다.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거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IMF 당시 자신의 자금을 모두 모아 강남에 건물을 산 인기 연예인 서장훈 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라는 위기를 기회로 보았고 그것을 잡았기에 지금은 몇백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의 가치 하락으로 가만히 있어도 더 가난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만의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벌써 새로운 시대의 부자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대한 위기 상황이 1년, 2년 지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IMF,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19 모두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위기 상황이 왔고 이번 위기는 앞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핵폭탄급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신이 새로운 시대의 부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만큼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습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상품 구매를 선호하고 오프라인 활동을 선호하던 구매자들이 이번 사태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이미 오프라인 소비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습관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소비층은 점점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만의 플랫폼 시스템을 가지고 광고나 제휴를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당신의 플랫폼 시스템에서 소비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플랫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새로운 시대의 부자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또 10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기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건가요? 이 위기 상황이자 최고의 기회가 끝나고 10년 동안 그때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다며 후회하며 살아가고 싶은가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은 세상은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부자로 다시 시작할 적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얻으세요. 당신이 자신만의 플랫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익힌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다음에 어떤 위기가 와도 당신의 플랫폼 시스템은 성장할 것이고 당신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인터넷을 잘 활용했나요? 누가 처음부터 해보고 시작하는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글 워딩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수천, 수만 명이 당신의 말에 당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물건을 사고 상품을 구매하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이자 플랫폼 시스템의 주인, 새로운 시대의 부자로 다시 태어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음 새로운 시대의 부자는 당신입니다.